어지러움은 정말 많은 원인이 있고, 네. 선생님 말고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네, 어지러움은 우리가 그 안과적인 원인으로도 어지러울 수 있는데, 네. 좌우측의 시력 차이가 굉장히 심한 부동시의 경우에도 어지러울 수 있고요. 이게 안경이 도수가 잘안안 맞으면 맞아도 어지러울 수, 어지럽다는 게 이런 건 거죠. 그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과적인 원인으로 뭐 빈혈이 있다든지, 네. 또 저혈압이나 저혈당, 또 심혈관계 계통의 어떤 이상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런 내과적 원인으로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뇌혈관 질환, 신경과 질환 중에 뇌졸중이나 네. 뇌출혈 등도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정신과, 최근에 좀 정신과적인 어떤 그 질환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 많은데요. 예. 또 공황장애, 불안장애, 또 수면의 질이 나빠져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도 네.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체 어지러움의 가장 많은 경우는 한50% 정도는 네. 전전 기능 이상에 의한 어지러움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석증, 네. 메니에르병, 또 전정신경염과 같은 전전 기능 이상에 의한 어지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오늘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사실 모신 이유도 이제 가장 귀 안에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건데, 선생님이 경험적으로 보실 때 네. 퍼센테이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어지러움의 원인으로. 네, 정확한 통계는 사실 어렵지만, 예. 정신과적인 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이 한 전체 한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노인성 퇴행 질환의 원인이 한15% 이상, 예. 또 뇌혈관 질환에 의한 그런 가능성이 또한15% 이상, 또 전체 한50% 정도는 전전 기능 이상에 의한 어지러움이 제일 많습니다. 예. 네. 확실히 전정기관, 그귀 안쪽에 네. 중이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요 말씀들 중에 우리가 사실 제일 겁을 내는 게 이제 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네. 어지러우면 이거 어떡하나. 네. 그래서 귀에 문제가 있을 때랑 뇌에 문제가 있을 때요 어지러움이 조금 성격이 다른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선생님? 네. 사실 이게 귀에 의한 그 말초성 어지러움인지 예. 또 뇌질환에 의한 중추성 어지러움인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개 어지러움은 생명 위협하지 않지만 뇌혈관 질환에 의한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무섭죠.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예.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그 이게 중추성 어지러움인지 말초성 어지러움인지 구분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초성 어지러움, 귀에 의한 말초성 어지러움이 오히려 네. 더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죽을 병은 네, 아니다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오히려 그 현운이라고 하는데, 네. 예. 이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할수록, 오히려 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예. 말초성 어지러움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개는 이때 의식 소치를 하지 않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근데 중추성 어지러움의 원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네. 말초성보다 증상이 다소 모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예. 고혈압이나 당뇨, 예. 또 흡연, 예. 또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계셨다든지 예. 이전에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이 또 이런 가능성이 중추성 어지러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예. 그 어지러움을 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의식을 잃었다든지 네. 아니면 심한 이렇게 두통을 호소하신다든지 예. 아니면 뭐 말을 잘 못하시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하신다. 네. 또 이렇게 한쪽 눈꺼풀이 자꾸 처지시거나 또 땀이 한쪽이 잘안 나신다. 예. 네. 그런 어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호소할 때는 예. 반드시 중추성 원인의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뇌 쪽에 원인이 되어서 어지러움이 생길 때는 뭔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네. 핑 도는 그런 어지러움보다 약간 어찔한 그런 조금 그런 느낌, 네. 애매한 그런 느낌들. 그 네. 다음에 저희가 뇌졸중이나 뇌출혈 말씀드렸을 때 있었던 증상들 여러 가지, 막 팔다리에 마비가 네. 온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 네. 뇌졸중, 뇌출혈 증상들이 두통이나 이런 것들까지 네. 같이 올수 있으면 요거는 뇌에서 원인이 된 어지러움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네. 의심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